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장례식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제도를 강제로 비틀어서 과반수를 인위적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부, 사법부 장악에 이어 좌파 독재를 위한 절차적인 수단으로 입법부 장악을 위한 연동형 비례제를 날치기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제는 연동률이 10%가 됐든 50%가 됐든 90%가 됐든 위헌입니다. 독일식 100%라야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데 연동률 100%가 되면 우리 국회의원 수는 400명쯤 되고 말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제가 위헌인 이유는 첫째, 지역구 투표와 비례 투표를 연동, 연결시키기 때문에 직접 선거라는 기본 원칙에 위배됩니다. 아시는 대로 연동형은 정당 투표율로 의석수를 계산하고 여기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빼서 다시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가 서로 연동되기 때문에 지역 따로, 비례 따로, 따로따로라는 직접 선거라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선거법은 지역구의 투표를 모아서 그걸로 비례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전국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위헌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역 따로, 비례 따로 이렇게 각각 직접 뽑는 원칙을 세웠는데 이 직접 선거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둘째로 평등선거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되면 비례대표가 적습니다. 지역구에서 비례대표가 지역구 당선자가 적어야 비례대표 숫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식에서 정당률에 따른 전체 계산 몫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빼고 비례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당과 제1야당의 표를 합하면 약 80% 정도까지 사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국민 누구 표는 계산이 되고 누구 표는 계산이 안 됩니까? 그래서 평등에 반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알바니아에서 이 제도가 도입됐지만은 3년 만에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제도를 우리같이 연동형 50%를 도입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두고두고 세계적으로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2, 3, 4중대는 지금이라도 즉각 연동형 비례제를 포기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늘리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려 하고 그것으로 인해 전 세계인들의 비웃음을 사는 추한 꼴을 즉각 멈추십시오. 도대체 이게 무슨 꼴입니까? 국정을 책임지는 민주당, 여당이라는 곳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2, 3, 4중대 밥그릇 하나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아귀다툼을 벌이는 이 모습들, 이념이고 원칙이고 다 버리고 오직 밥그릇에만 매달리고 있는 이 추태, 부끄럽습니다. 국민들의 한숨, 절망이 저절로 새어나옵니다. 대한민국 어떻게 발전시켜온 나라인데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그리고 2, 3, 4중대가 이렇게 나라를 망칩니까? 특히 문재인 정권 2년 반 만에 대한민국 나라가 통째로 주저앉고 있습니다. 경제를 폭망시켜 국민들의 삶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배고프게 만든 문재인 정권,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한몸 민주당 그리고 2, 3, 4중대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심각한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해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자유한국당 도와주십시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민주당과 심손정박 심상정의 정의당, 손학규 당권파 바른미래당, 정동영 평화당, 박지원 대한신당, 심손정박 꼭 심판해 주십시오.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 참으로 추해했습니다. 의장의 권위도 위신도 팽개치고 좌파의 충견 노릇 충실하게 했습니다. 국회의장한테 당적을 갖지 말라고 국회법에 명문화한 이유가 뭡니까? 의사진행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하라. 그래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문 의장은 지난 10일 예산안 날치기 때도 이런 책무를 내팽겨치더니 어제는 더 야비해졌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문 의장의 이 같은 파렴치한 역사 진행은 바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회법상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문 의장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낸 회기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표결했습니다. 국회법 해설서에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회기 결정에 대한 무제한 토론, 국회법 해설서에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문 의장은 이걸 거부했습니다. 국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문희상 의장,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입법부 수장이 여당의 하명을 받아 그대로 따르는 모습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추하합니다. 문희상 의장, 당신이 왜 이렇게 권력의 신녀로 전락했는지 국민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아들한테 지역구를 물려줘서 아빠 찬스, 국회의장 찬스를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다는 것,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더 이상 입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 의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할 것입니다. 문희상 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법 개정에서 국회의장이 함부로 의사봉 두드리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훨씬 강화하는 내용을 국회법에 못 받고 의장이 책무를 저버릴 경우 탄핵당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겠습니다. 국회의장이 법안 수정안을 제안 설명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의사봉을 제멋대로 휘두른 것도 막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 막가는 정권과 그 추종 세력에 대해서 힘껏 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